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출력 형태는 화면과 같은데요. 우선 작업, 조건, 방법과 문자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도큐멘트 크기는 100에 80mm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작업 방법을 보시면 타임즈 뉴 로만 볼드 폰트를 적용해서 퍼스트 애니버셜리 문자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배치된 문자 상하에 색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죠. 자, 이 부분 패스파인더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상단 문자에는 타입원어 패스트를 활용해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브러쉬가 두 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브러쉬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작성한다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출력 형태 두 가지 브러쉬, 드라이 잉크 2 브러쉬하고요. 배너 7 브러쉬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자, 여기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에 해당되는 이펙트를 말합니다. 자, 문자 효과는 교재 참조하셔서요. 설정 맞춰주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요소를 보시면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단축키 컨트롤 N입니다. 유니트 단위 밀리미터인지 확인 꼭 하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 컬러 모드는 CMYK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왼쪽 상단이 0, 0의 위치가 될 겁니다. 자, 출력된 시험지 시험 보실 때 이제 확인하실 텐데요. 그 시험지 참고하셔서 레이아웃 출력 형태 동일하게 구성하기 위한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중앙을 표시를 할 거고요. 자, 저장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경로, 내 PC, 문서, GTQ 폴더 만들어서 작업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저장을 하셔야지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답안 전송할 때 감독 PC로 오류 없이 전송이 됩니다. 연습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 형식은 일러스트레이터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순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는 여러분 시험 신청하고 난 다음에 부여받은 수험번호를 말합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대화 상자가 뜹니다. 버전 확인하면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C에 설치된 일러스트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우선 배경에 해당되는 지그재그 모양이 적용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 그리고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자, 이 방법은요, 그려지는 원의 중앙에서부터 그릴 수가 있고요. 대화 상자에 정확한 수치 입력도 가능합니다. 위스, 하이트 각각 69mm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중앙에 정렬된 상태의 정원이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 컬러 패널 꺼내서 패널 확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MYK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단 옵션 눌러서 CMYK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 컬러만 적용하면 됩니다. 자, CMY 각각 20, 10, 40 설정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펙트 적용하기 전, 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연산이 느려지다가 다운되기도 합니다. 이펙트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클릭하시고요. 지그재그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외부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코너에 체크를 할 거고요. 여러분 사이즈를 보시면은요. 지금 프리 뷰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어떻게 설정이 바뀌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사이즈는 변형의 정도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사이즈는 1.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앱솔루트에 체크하고, 자, 세그먼트 개수죠. 여기서 이제 세그먼트 개수가 많을수록 변형의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톱니 모양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자, 여기는 9를 설정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Y를 해서 잠깐 확인하면 이펙트를 적용해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변형을 하더라도 이 컬러가 보이는 상단 보십시오. GPU 프리뷰 상태랑 컨트롤 Y 눌렀을 때 뷰의 아웃라인입니다. 윤곽선만 보이는 상태랑 차이가 있죠. 네. 원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곳에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 클릭하면 컨트롤 Y 했을 때 동일한 윤곽선을 가지게 되겠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펙트 적용을 할 겁니다. 드랍 섀도우 설정할 건데요. 자, 이펙트는요, 여러분 이펙트 메뉴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 프로퍼티스 보시면 FX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펙트를 설정을 바로 하실 수 있겠죠. 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클릭해 보면 드랍 섀도우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설정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자, XY 옵셋은 이동 수치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그림자가 드려지는 그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블러는 가장자리에 이 번지는 정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을 때이 수치는요, 정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최대한 근접하게끔 수치 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위아래 클릭해서 증가, 감소해서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XY 2.47 그리고 블러는 1.76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자, OK 눌러주시고요. 바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십시오. 자, 이제 중앙에 정원을 그려서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지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 배치하시고 Alt 눌러서 정렬과 함께 중앙에서부터 정원 그리겠습니다. 62mm를 각각 입력하고요. 정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버전에 따라 혹시 이펙트가 바로 여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럴 때팁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이때는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모든 속성이 초기화가 됩니다. 이점 알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펙트 적용했을 때 연결해서 그리는 오브젝트에 간혹 불필요한 이펙트가 묻어날 때 이렇게 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꺼냅니다. 자, 기본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적용되게 하시고요. 왼쪽 컬러 설정하겠습니다.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컬러 패널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K 값만 나왔을 땐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CMYK로 변환해 주시고요.
C는 80, 그리고 M은 10. 적용해 주시고 왼쪽 컬러,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컬러 CMYK로 변환하시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흰색을 설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컬러에 지금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클릭해서 흰색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필 컬러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라디언트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지금 설정된 왼쪽 컬러 스탑에서 오른쪽 컬러 스탑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상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흰색이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로 그라디언트 앵글을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90도 설정해서 위쪽이 흰색, 아래쪽이 블루 계열이 배치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 브러쉬 2라고 하는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선택 해제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자, 선택된 오브젝트에 물론 브러쉬가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해제는 해준 겁니다. 자, 브러쉬 추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 하단에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브러쉬 선택하시고 하단 왼쪽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드라이 잉크 2라고 잉크 2라고 하는 브러쉬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자, 힌트가 되고 있죠? 네. 아티스트계 아티스트 건더바 잉크. 자, 이 세부 경로는 시험 문제에 개선이 돼 있어서 여러분 이 세부 경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된 브러쉬를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보통의 경우 브러쉬 패널 별도로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썸네일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용된 브러쉬 여기에서 이제 바로 찾으실 수 있는 건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눈으로 바로 찾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옵션을 눌러서 리스트 뷰로 바꿔주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름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제시된 드라이 잉크 2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죠? 브러쉬마다 여러분 이 설정은 편리한 설정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 브러쉬 패널에 이렇게 추가 브러쉬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 출력 형태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될 게 브러쉬 양 끝 모양을 확인하십시오. 양 끝 모양을 확인하시라는 이유는 그려지는 브러쉬의 시작점이 어디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그리실 때는요,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을 그리실 때는 저처럼 화면 배율을 좀 줄여주십시오. 화면 배율 줄인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마이너스 키 같이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선택한 브러쉬의 속성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필 컬러는 none을 설정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요, 자, 흰색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브러쉬의 두께는요, 1.5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양이 나왔을 때요. 자, 이렇게 약간 옆으로 돼 있는 더블 형태처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여러 번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최대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그려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언도 한 다음에 다시 드래그해서 최대한 똑같은 형태가 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배율을 조금 줄여놓고 그리는 게 요령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단번에 드래그를 했는데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하셔서요. 이 고정점들 선택해서 뭐 이동을 하시거나 핸들 조정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점, 끝점
브러쉬의 좌우 형태 보시면서 패스의 시작점 설정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네. 자,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원형에 브러쉬 적용합니다. 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7mm의 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값이 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0.5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브러쉬가 두 개의 오브젝트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해마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마의 몸통 모양과 지느러미 형태를 그린 후에 나머지 오브젝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과 같은 해마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우선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그리고 안쪽을 구성하는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척추 라인에 따라서 열린 곡선의 패스를 만들고요. 이 부분은요,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 배치한 겁니다. 자, 펜툴을 선택합니다. 자, 형태를 만드실 때 이제 패스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갈 때 패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펜툴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캡슬락이 눌러져 있을 땐 이렇게 큰 X자로 보입니다. 자, 캡슬락 눌러서 끄시고요. 펜 옆에 별표 형태 나왔을 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의 첫 지점은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펜 옆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펜만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때 클릭한 지점과 마우스를 이렇게 옮겨보시면 마치 이렇게 선이 연결되듯이 따라다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패스를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일 땐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할 때 생기는 이것을 우리는 핸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핸들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려지는 오브젝트에 모양을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렇게 배치 한번 해보시면 미리 보여지죠? 네, 자, 이때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 만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직선형으로 연결을 할 텐데 어때요? 이렇게 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를 오버합니다. 그러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뜹니다. 제가 편의상 이 부분을 꺽쇠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포인트가 딱 맞으면 이 형태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 배치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면 펜 옆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패스가 엉켜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점의 위치에 마우스가 정확하게 오버했을 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죠. 그러면 곡선 그리다가 여러분 이렇게 직선을 클릭해서 전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핸들 이 수평의 방향이 어때요? 앞으로 그려질 패스랑 맞아요. 그래서 굳이 한쪽 핸들 삭제하지 않으셔도 돼요. 클릭해서 조정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은 그냥 그려주시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한쪽 핸들을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도 한쪽 핸들 삭제하셔야 돼요. 왜? 마우스 이렇게 가져갔을 때 어때요?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죠. 자, 이때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 한쪽 핸들 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드래그. 자, 여기에서도 어때요? 이 방향으로 선을 연결해서 그리려면 핸들 삭제하셔야겠죠? 네.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오버해서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화면 이동하는 지금 핸드툴은요,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화면 이동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펜 사용하실 땐 스페이스바 손 떼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핸들 한쪽 클릭해서 없애주신 후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드래그 다시 클릭 클릭 곡선 패스 그리시고 고정점에 마우스
오버해서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 위치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패스가 엉켜 나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시면서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엉켜 나왔을 때는 컨트롤 Z 언두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패스 작업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닫힌 패스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닫힌 패스를 완료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닫힌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이렇게 펜 옆에 다시 별표 형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느러미 형태 연결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기존에 그렸던 패스랑 연결이 되지 않고 있죠. 네. 자, 독립적인 새로운 패스를 지금 그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펜툴 연습 많이 하셔서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에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면은요. 손끝에서 이렇게 감각이 생길 거예요. 네. 여기에서도 다시 드래그했던 점에 클릭하고요.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났을 때 드래그해서 닫힌 패스를 완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설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왼쪽에 지느러미 형태를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 때 약간의 변형을 해줄 겁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리플렉트죠? 네. 자, 뒤집고자 하는 방향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버티컬 지정해서 뒤집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자, 앵글에서 각도를 조정하면서 여러분 뒤집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앵글 75도를 지정할 거고요.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셀렉션 선택 도구일 때 여러분 이렇게 조절점이라고 하는 거 바운딩 박스 표시가 됩니다. 이 바운딩 박스에 중앙 지점을 설정을 해서 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은 후에 여러분이 크기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는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 상태로 전환을 시켜 놓으면 선택된 오브젝트 외곽에 이렇게 8개의 점이 찍힌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을 땐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저는 바운딩 박스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은요. 뷰 메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뷰 메뉴 클릭해서 이곳에 저처럼 하이드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클릭해서 바운딩 박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운딩 박스는 이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도 조정 가능하실 거고요. 외곽에 살짝 나가면 이렇게 휘어지는 양방향 화살표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도 바로바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와 스케일을 화면상에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조정을 하신 후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지느러미 형태는 선택해서 어레인지에 샌드 백워드 하시면 뒤로 보내기가 되겠죠.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해마의 나머지 형태를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요. 이곳에 닫힌 패스 그려주십시오. 네. 자, 드래그 하시고, 클릭. 그리고 드래그 하셔서 곡선형 만들고요. 처음에 찍었던 점과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닫힌 패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C60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겹쳐서 눈의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타원 형태 하나 그려서 흰색, 휠 컬러 흰색 지정해 주시고요. 다시 타원 형태 하나 겹치도록 그립니다. 크기가 다르게 더 작게 그리시고요. 여기에 휠 컬러 K10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척추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을 열린 곡선 패스로 그릴 겁니다. 펜툴 선택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하단 부분, 꼬리 부분, 말린 부분은 그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레이아웃 배치상 하단엔 브러쉬가 위쪽에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엔 클릭하시고요. 드래그 해서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려주십시오. 자,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스트로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웨이트는 5포인트 설정하실 거고요.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해서 점선을 만들 겁니다. 이때 대시는 2포인트를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선은 굵고요. 대시는 이렇게 그어지는 표시되는 점선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갭은요, 여러분 간격이 되겠죠. 여기서는 첫 번째 대시 2포인트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고요. 와이케이 각각 60, 10, 10%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마 형태의 오브젝트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별 모양을 변형해서 불가사리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스타트를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터리를 클릭하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 1은 6을, 레디우스 2는 3mm를, 그리고 포인트는 6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이때 레디우스 1은요, 중앙에서부터 가장 튀어나간 점까지의 거리고요. 레디우스 2는 안쪽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네, OK를 눌러서 육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할게요. 네. 자, 색상, 휠 컬러, 60, Y8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별의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 거예요. 네. 자, 이때 이제 여러분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필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짐작이 가실 거예요. 네. 이펙트를 눌러서요.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네. 자, 클릭해서 레디우스를 2mm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안쪽이, 그러니까 모서리 안팎으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컨트롤 Y, 다시 컨트롤 Y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윤곽선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실 텐데요.
윤곽선 보기와 색상이 미리 채워져 있는 GPU 프리뷰 상태에서 어때요? 동일한 상태가 아니죠. 그죠? 네. 색이 채워져 있는 오브젝트대로 윤곽선도 그대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명령어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펙트로 인해서 윤곽선이 바뀐 상태로 어때요? 프리뷰나 아웃라인이나 동일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의 속성을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이 별 형태를 통과하는 수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하는 수직선 그릴 때 넉넉하게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필 칼라, 넌 스트로크 칼라는 아무 색상이나 구별되는 칼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 수직선이 할 일은 뭐예요? 디바이드를 해줄 수직선이에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젠탈, 버티칼을 각각 센터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수직선만 선택해서 동일한 각도로 회전하면서 복사를 시키겠습니다. 자, 수직선만 선택해 주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지금 별의 포인트가 어때요? 6개짜리로 만들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분할을 할 때 튀어나간 이 지점을 각각 회전하면서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360도를 여러분이 회전할 오브젝트 개수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네. 자, 60도 입력하고 카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일한 이 상태에서 60도 또 회전해서 카피할 거죠. 컨트롤 D, 트랜스폼 어게인 단축키입니다. 반복해서 변형을 실행할 때는 먼저 변형은 이렇게 옵션 띄워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컨트롤 D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선과 변형된 별 형태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에서는 옵션 보기를 하셔야지 디바이드가 나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언그룹하지 않고도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의 일부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죠. 하나 건너 하나씩 해서 쉬프트 누르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M30으로 네, 바꿔주시고 Y는 80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ESC 눌러서 노멀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선택하시면 어때요? 그룹 상태 유지하고 있죠? 네, 회전 도구 사용해서 20도 회전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서 20도 회전하고 OK를 눌러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해서 원의 중심을 만들고 48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를 선택하시고요. 안내선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 배치하십시오. 그런 다음 중앙에서부터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 상자 띄우기 위해서 Alt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자, 엘립스 대화 상자 나왔죠? 자, 여기에 48을 각각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OK를 눌러 주시고요. 자, 선의 상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여러분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의 하단부는 불필요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할게요. 자, 원의 하단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딜리트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린 패스가 되겠죠. 그죠? 네. 굳이 이 부분은 여러분이 펜툴로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원을 사용해서 그려주시고 열린 패스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타입 언어 패스 툴로 곡선 패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꼭 눌러보시면 타입 언어 패스툴이 나옵니다. 사실 타입 툴일 때도요, 이 곡선에 마우스 올려놓으시면은요, 타입 언어 패스툴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시는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는 타입 언어 패스툴이지만 타입 툴 상태에서도 마우스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왼쪽 끝에 마우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꺼내셔도 되고, 그리고 상단에서 조정하셔도 되고, 프로퍼티스에서 조정하셔도 되고,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제시된 폰트 에리얼 볼드입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A를 입력합니다.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AR. 자, 그랬더니 시작되는 철자 몇 개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폰트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자, 이때 에리얼 볼드니까요. 방향키 이용해서 에리얼 볼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정은요, 16포인트입니다. 글자 크기는 16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의 중앙에 배치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패러그래프 단락 설정에 문자를 얼라인 센터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COSLAND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색상 지정은요, K7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후에도 여러분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하고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입력된 글자 다 선택됩니다. 입력한 후에 설정을 바꿔주실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색상이라든가 캐릭터, 패러그래프 설정 다시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택 도구로요.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글자 중앙에 이렇게 수직선이 보일 거예요. 자, 이 수직선을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글자 배치도 또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의 위치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일 때 도큐멘트 비어 있는 곳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추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추가 브러쉬 불러왔던 이 브러쉬 탭을 활성을 해 주시고요. 자, 하단부 클릭해서 저희가 이제 부를 브러쉬는 배너 7입니다. 배너에 관련된 브러쉬는 여러분, 데코레이티브를 클릭하는 거다 아시죠? 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 센 실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배너 브러쉬가 나오는데, 배너 7.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서 바로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뭐이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바로 이렇게 썸네일 보기를 하셔도 여러분 해당 브러쉬가 바로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기본 브러쉬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브러쉬 패널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도요,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고요. 이 브러쉬의 좌우 형태, 물론 대칭형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여기에 그려주는 패스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라인 세그먼트 툴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클릭해서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스는 80mm를 수평선을 그리기 때문에 앵글은 0도를 지정해서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때 중앙에 선택이 해제되어야 되는데 해제가 안 됐네요. 네. 자, 선 선택해서 중앙에 배치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된 브러쉬 배너 7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했을 때 위아래 형태가 뒤집히지 않았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적용해놓고 리플렉트로 뒤집으면 되겠네요. 선의 방향을요,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브러쉬의 좌우 형태 그리고 상하 형태 보시면서 패스의 시작 지점을 다시 설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출력 형태와 동일한 브러쉬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기본 설정으로 돼 있어서 좀 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두께는요,
1.5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너 브러쉬는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로크 컬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형태 그대로 출력이 되는 브러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 관계 맞춰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배너 7 브러쉬 위에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하는 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요.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브러쉬의 선택 상태를 해제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타임즈 뉴 로만 볼드를 활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검색합니다. TIM. 처음에 시작되는 철자 몇개 입력하면 이렇게 폰트를 찾아줍니다. 타임즈 뉴 로만 볼드 방향키 내려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글자 크기에 대한 설정은 없습니다. 저희 예제에서는 22포인트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크기 설정은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정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글자를 윤곽선으로 변환한 후에 조절점에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시고 글씨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MI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퍼스트 애니버셔리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가 적용된 수평선 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글자 오브젝트의 상하 부분을 다른 색깔로 다른 컬러로 설정을 하려면요. 어때요? 이 글자를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으로 문자를 윤곽선으로 먼저 만든 후에 위아래를 나눠주는 패스를 그리고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상태일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 활성이 됩니다. 글자를 선택하듯이 반전시켰을 때는 이 명령어가 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윤곽선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셀렉션 툴일 때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브젝트로부터 격리가 돼서 이 글자 오브젝트, 문자 오브젝트만 편집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를 상하로 분리할 열림 패스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하고 열림 패스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구별되는 컬러로 여러분 편안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먼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려 나가서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겹쳐지도록 자, 글자를 통과하는 열림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그려놓은 이 열림 패스의 점, 그리고 핸들을 조정을 또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조정이 될 부분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A는 셀렉트의 올, 모두 선택을 말합니다. 자, 격리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으로 글자로
글자가 오브젝트가 된 상태, 그리고 열린 패스 같이 선택됐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파인더 옵션 보기 하시고요. 디바이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로 글자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자, 하단 오브젝트 선택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아래쪽 오브젝트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CM 각각 80, 10%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드래그할 때 범위 지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열린 패스가 지나가면서 이 S 형태에 이렇게 닫힌 공간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가 생깁니다. 그죠? 네. 이때 선택해서 딜리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래그하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선택되듯이 닫힌 부분이 선택이 됐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색깔이 지정되면 출력 형태랑 다르게 됩니다. 이때는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글자가 열려 있더라도 열린 패스에서 디바이드가 될때 닫힌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불필요한 오브젝트에 색깔이 채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자 오브젝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툴 패널에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른 패널들 방해 없이 리셋 에센셜 클래식 해서 화면의 작업 모드를 리셋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에센셜 클래식으로 작업 모드를 설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드로 설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리셋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곳 클릭하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겠죠? 자,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하이드 가이드. 안내선 가리기입니다. 물론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출력 형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배치 관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작업 중에 혹시 선택돼서 이동됐거나 삭제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서 최종 출력 형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후에 정답 파일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다시 한번 저장 규칙에 맞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Save as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내 PC 문서 GTQ인지 확인을 꼭 하십시오. 네, 초반에 여러분이 여기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확인하시고요. 파일 이름도 오타가 있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경로에는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가 이미 있습니다. 덮어 씌우기, 리플레이스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 이때 반드시 예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OK 눌러주시면 2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문자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 그리고 일반 오브젝트로 전환한 문자에 이렇게 패스파인더 사용해서 분리한 후에 색상을 달리 넣어주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잘 확인하시고요. 브러쉬 두 가지 종류의 브러쉬가 적용된다는 거, 브러쉬 적용하실 땐 시작되는 패스의 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브러쉬의 좌우 형태 또는 상하가 달리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마무리되면은요,
여러분 답안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바로바로 답안 전송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